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 된 이집트의 미라 옆에서 미랄 몇 알이 발견이 됐는데 수천 년 지나도록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심어봤더니 그 미랄에 싹이 텄습니다. 신기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수천 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나서도 결국 썩지 않으니까 미랄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준 그런 좋은 예였다고 봅니다. 글쎄, 오늘 복음에 보면 미랄 하나가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늘 퍼주고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아라고 사지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 글쎄 요즘 가치관으로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퍼주고 베푸는 사람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서 있기에는 주위 사람들도 참 마음이 인색해지기도 하고 답답해지기도 하고 왜 꼭 저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유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 산다는 것, 부유하게 산다는 것이 반드시 재물을 많이 갖고 그렇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이 풍요로워서 언제나 늘 넉넉하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것이 행복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화답성에서도 잘 되리라 후하게 꾸어주는 이 글쎄 현실적으로 보면 후하게 꾸어진다고 해서 뭐 잘 될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후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한 세상은 더 따뜻하고 뭔가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기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정말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도 그 이상 더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듯이 나도 주위 사람들에게 내 능력껏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베푸는 삶을 살 때 사실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나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글쎄 뭐 나에게 베풀 게 있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푸는 것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베풀다 보면 물질적인 것이 포함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마음으로 이미 부자인 사람, 마음으로 풍요로운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밀알 하나가 죽고 썩었을 때 1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 거기서 참다운 풍요로움이 또 은총이 함께 나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 스스로도 때로 각박하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거나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함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여유를 한번 찾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베풀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움켜쥐려고만 하는 사람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움켜쥐려고 할 때보다는 그 마음보다는 베풀려고 할 때의 그 마음이 나 스스로에게도 더 떳떳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